우리 손님 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 곱창 뭐 구이. 아, 집에서 곱창을 해준다는 거 대단한 거죠. 곱창 구이는 다 좋아하잖아. 곱창 구울 때가 가장 중요해요. 팬은 이런 것들 줘요, 이런 거. 이 오목한 거 궁중팬 같은 거 쓰지 말고. 아, 그냥 후라이팬에? 자, 올리기 전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공정이. 자, 꼬이지가 않아요. 아, 뺑뺑뺑 굴려주는 거. 요 위에 이게 기름 있는 방향으로 진짜 예쁘게 꼬이지 않게. 자, 이유는요? 꼬이면은 곱이 꼬여가지고 중간에 터져버려요. 아~ 꼬이지 않게 꽃처럼 이렇게 만들었지. 야, 이 재료가 너무 상전이야. 재료가 상전. 이게 굽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식용유. 자, 식용유요? 오우, 야, 기름 많이 둘렀네. 요거는 이제 구워서 먹을 거기 때문에 튀기듯이고. 아, 요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튀기듯이. 보면은 밑에 있는 요 지방도 다 녹아서 없어져요. 자,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야 맛있어. 이게 무슨 가루야? 요 가루는 무슨 아니고요. 무슨 가루예요? 마늘가루 솔솔솔솔. 그런 거 싫다. 마늘가루 솔솔솔. 지금 끓여놔야 돼. 잡내 잡는 거예요. 잡내. 솔솔솔솔솔. 골고루 그러면 침투하겠네. 와, 맛있겠다.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안꼬이게 한번 뒤집을게요. 그래서 내가 집게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집에서, 와, 어려운 건데. 와. 이게 지방이 다 녹아야 돼. 그래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너무 절대 자르면 안 돼요. 자, 지금 보면은 봐봐요. 이게 중요한 시점이야. 이거 봐봐. 여기 곱창이 부풀어 올랐어. 보이죠? 여기서 곱창. 잘못하면 곱이 빠진다는 거예요. 저 위에 살짝만 돌려가지고 김만 빼줘. 어? 수증기를 빼네? 살짝만.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물이 나오면 곱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그러면 이게 수분만 빼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우와. 이게 곱창이 손이 많이 가는 대신 맛있어요. 네? 와, 와. 와. 맛있게 구워졌다. 맛있는데. 여기에다가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다른 채소보다 감자. 이 소기름이잖아. 아, 그치. 이 감자 구워야 맛있어. 소기름이니까 이 감자, 구이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 어우, 다 익었어. 이게 집에서, 와, 어려운 건데, 와. 이렇게 해서 모양 잡은 다음에 잘라요. 좋아할 거야. 어, 이 짝꿍이 누굴까? 아, 이 정도로 정성을 들이는 거 보니까 좀 VIP 손님 아닐까. 예. 와, 진짜 맛있겠다. 귀여워. 아, 요거는 이제 보관법. 하나는 물. 아, 물을 왜 보여? 아, 이거는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오는 손님한테 줄 거기 때문에 살짝만 데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나오면 상해. 아, 그래요? 네. 살짝 데쳐서? 살짝 데쳐가지고. 아, 이렇게? 네. 아, 냉동실에다가. 좋아. 네. 이렇게 구워서 보관하면 훨씬 더 곱도 안 빠지고 오래 가요. 냉동실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냥 꺼내가지고 이 상태로 이제 식용유 조금 넣고. 그러면 나중에 돼요. 이제 냉동실 보관하고 구울 때는 원연의 그 맛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그대로. 곱이 꽉 차지.